자, 오늘은 저희가 일본에 찾아왔어요.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모터쇼에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3 오토메세에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차와 디테일링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세차 한번 알려주는 남자 세알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차 영상이 아닌 국내에 있는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동차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튜닝 문화까지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입구부터 슈퍼GT 레이싱 대회 메인 부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대 레이싱 중 하나가 일본에서 이 슈퍼 GT라는 레이싱이에요. 챔피언 차량이네요, 이 차량이. 그리고 뒤에 실제 레이싱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일단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흥미로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조그마한 광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어요. 지금 줄을 엄청 많이 서 있으셔. 엄청 많이 서 있는데, 야, 다 날 보러 오셨다니. 우리를 보러 온 거였어? 나를. 감사합니다. 유명인사답게 일단 연예인분들이나 이렇게 가수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행사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여기 입구 초입부터 느낄 수가 있네요. 와. 우선은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장 표 그림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행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6개 부스로 나눠져 있죠. 6개 부스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튜닝 하나라 해도 각 부속별로 부품별로 튜닝 업체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그 드림카가 사실 마세라티예요. 저희가 엄청 사랑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마세라티인데, 아, 마세라티 전기차다. 여기 전기 모양이에요. 이제 전기 모양. 원래는 마세라티에 이제 그 우리 삼지창호가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마세라티는 삼지창에 이제 화살표 자체만 블루형태로 나와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딱 나와 있었는데 보니까 딱 알겠다. 전기차라고 딱 표시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겠네. 그래서 모델명이 안 붙어 있었구나. 이쪽이 일단 전기차 라인업인가 봐요. 아이오닉5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전기차 존인데 가장 사람이 많아요, 지금만 봐도. 그렇죠. 어제도 더 많았어요, 어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쭤는 봐야겠다. 전기차 라인업 중 지금 제일 인기가 많아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そうですね. 大阪にちょっとお店がないので今日は本当にいい機会だったと思います。 그럼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놓은 이 내용이 혹시 뭔지. 일본 パワーオブザイヤーの輸入車部門で昨年ですねインポートパワーオブザイヤーを受賞いたし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에 들어오는 수입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일본 산하에만 자동차들이 엄청 많은데 수입차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1등 했답니다, 아이오닉5. 야,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진짜로. 현대에서 잘했죠? 우리 거래처? 왜? 우리 거래처야, 현대에서. 연락주세요. 현대에서 실제로 저희 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넣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회장님. 그냥 괜찮고요. 우와, BRD? 이거 중국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거의 이렇게 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가 전기차의 좀 양대산맥이라 할까? 굉장히 인기 많아졌는데, 와, 여기에도 들어와 있네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뻐. 오, 디자인 진짜 이뻐. 와, 부스도 되게 멋있게 차렸는데요? 일단 이 녀석이 신차라고 합니다. 약간 스포츠카 라인업들 같이 옆이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어요. 이거 안에도 이쁘다. 그냥 태블릿 PC 두 대 갖다 놓고 있네요. 엄청 넓습니다. 오, 진짜 널널해요, 널널해.
일단 타볼까요 한번?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오오 야야 돌아가 돌아가. 오, 오 돌아갔어 돌아갔어. 봤어? 봐봐. 오호. 와 이거 진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어. 야 이거 기압은 뭐 보이세요 이거? 이거 그 뭐야 내 뭐라 해야 되지 비행기 그거 맞춰. 그렇지. 와. 엄청 있다 진짜 여기. 요즘 중국차 진짜 이래서 완성도 높다 하나 봐요.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등치가 있는 편이라 좀 그런데 닫아볼게요. 어 널널하다. 와 진짜 널널해. 다리만 이렇게 움직일 정도 널널해. 그리고 어, 얘 문 어떻게 열어? 얘 문 어떻게 열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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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얘를 이렇게 얘를 제껴. 아 얘 문을 여기서 제가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어, 얘입니다. 얘를 땡기면 이걸로 열립니다. 오. 이야. 트렁크 공간은 약간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넓은 편이다. 꽤 들어가겠네. 얘 가격이 4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4천이요? 와, 저 진짜 저렴하네. 확실히 그 이런 행사를 오다 보니까 문화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일단 여기 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부스가 총 6개가 있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축제적인 분위기가 좀 쿵짝쿵짝거리는 신나는 대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갈 거지? 네. 아직 여기 있잖아. 맞다 렛츠 고 인! 두 번째 부스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할리데이비스. 와, 너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그 모델 아니야? 맞아, 맞아. 저는 자동차 문화도 사랑하지만 일단 바이크 문화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이번 행사에 바이크도 있구나. 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좀 있네요. 오, 아, 나 이분은 알아. 쇼프로덕션이라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트럭들만 이렇게 커스텀을 하는. 트럭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가렸지? 와. 뒤에 뚜껑을 입고 없고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리는 차예요. 손대면 안 되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트럭 고리들도 있고. 야 이게 어떻게 트럭이야. 야 슈퍼카지 옵티머스지 이게 뭐? 이거 뭐라 불러야 돼? 슈퍼트럭? 뭐라? 와. 이거 안에 총 있어. 우와. 안에 총 있어요, 총. 우리가 저번 오토살러도 느꼈지만, 아, 이거 누가 봐도 불법 같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기준차는 다르겠지만,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오토살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커스텀 할 수 있다,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아마 실제로 운영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일본에 오토베스라는 매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용품인데 전용 매장이고, 일본에서는 한 650개 매장이 엄청 크게 우리나라 이마트의 개수보다 많은 겁니다. 저번 오토살런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드리프트 게임 할 수 있는 이런 오락 장치들도 가져놨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특히 엄청 잘 즐기더라고요. 어디가 봤지만 여기서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레이스 게임을 여기서 열어요. 경주대 대회를 한다고? 진짜 해요. 이번 행사에서 자동차 용품들도 많고 새차 용품들도 많고 뭐 튜닝 용품들, 기타 용품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우리 파트너 부스가 제일 큽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근데 일본에 노비텍이라고 하는 슈퍼카를 다루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와 우리 파티바와 또 스파샹과 한국 브랜드들 몇몇 개가 합쳐서 지금 부스가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고깃집 아니에요? 아니 연기가 오빠님! 이야 아 이거 종류는 엄청 많아 진짜. 아까 점심시간에는 발디딜 곳이 없었는데 그나마 연기가 또 빠진 거야 조금. 어, 뭐 철판 이런 것도 있고. 아 어떡하지? 식사류들이야 거의.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류지.
아, 여기는 또 장난감 저거. 와, 여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구나. 우와. 어, 진짜 이쁘다. 오, 아기자기하다. 탐이야, 탐이야. 그 우리 어렸을 때 우리전 챔피언 미니카가 트랙에서. 아, 그럼 가봐야지. 아니, 이걸 로봇을 떠났는데? 진짜. 사슴벌레. 사슴벌레 카피야, 이거. 어. 이런 장난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진짜 어디 오프로드 뛰어보기. 바이크류들이 있어요. 오. 가와사키 닌자가 있습니다. 혼다 12 시리즈도 있고요. 12750. F, 와, 이거 진짜 명 오토바이입니다, 이거. 지금 레이싱이 지금 한다, 지금 한다, 지금. 와, 레이싱장 있어요. 미니카가. 어. 저거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어, 그니까. 오, 우와, 빨라. 오, 왜 이래 빨라? 와, 차 전복된 거, 전복됐어. 오, 빨라. 아니, 이렇게 빠르다고? 오. 와, 1등 잘 달린다. 운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게 이런 본사 자체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확실히 문화가 이게 더 퍼지는 거지. 아, 그럼. 아, 일산오토 살롱 같은 데서도 좀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도요타에도 레이싱 팀이 있습니다. 가주레이싱이죠. 일단은 일본 자체가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탔던 차 그런 것들을 직접 가져다 놔요. 자동차의 최소 가치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프리우스 신형인가 보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우스 있잖아요. 도요타의 프리우스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기차, 와우. 오토메스 행사 같은 경우에 그냥 튜닝카들만 내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차 발표에도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커밍순에서 광고도 멋있게 만들고 기다리잖아요. 여기는 커밍순에 놓고서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이런 행사에서 보여줘요. 오토살롱이나 오토메세 같은 경우에 최초 공개를 한다. 어, 아무래도 여기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그치. 자, 다이하츠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도요타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소형차 위주로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단 큰 차량보다는 소형차가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소형차 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 레이밖에 없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 앉아봐, 앉아봐요. 어, 괜찮아요? 오! 나쁘잖아요. 일본차답게 이 작은 데에서도 수납 공간이 그래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아, 여기는 이게 음료수 같은 거 들어가고 이 공간도 있고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는 컨버터블 차량이 하나 있네요. 와, 이게 작은데 컨버터블이야? 뭐가 옵션이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기어 핸들 하나하고 공조장치만 보이는데 일단 시선 집중됩니다, 얘. 어, 타고 다니면 확실히 쳐다볼만 하겠다. 그리고 옆에 거는 캠핑카인가 봐요. 캠핑카도 같이 만들고 있나 봅니다. 오. 수상을 병행한다. 우와, 이렇게 넓어? 와, 길다. 아니, 스타렉스보다 진짜 큽니다, 이 정도면. 길이감이 엄청 길어. 아니, 왜, 뭔데? 아, 무서워. 아니, 무서워. 섬뜩해. 진짜 같아. 왜 이거 발전을 끊었어? 뭐야 이 차? 아, 저번에 봤던 거다. 이 색깔 보세요. 이 볼링공 색깔입니다. 와, 그라데이션이 진짜. 그리고 소형차 치고 생각보다 커. 느낌이 크고 일단 누울 레이 같지 않습니다. 아, 안 누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와, 혼다다. 오. 알아보니까는 혼다에서 일단 신차 발표가 맞답니다. 원래 4월달에 공개 예정이었는데 오토메스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혼다의 시르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고되는 차량이라는 거 아니야? 신차? 아직 발표 안 된 거야. 여기서 첫 발표였던 거. 우와. 일단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나라처럼 화려하지 않고 버튼들이 많지 않고 일단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셉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떠한 중소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혼다 자체에서 직접 만든 컨셉트카네요. 이제 레이싱 카들이 있고. 와, 바이크 이거 우승한 모델이야? 아, 뭐, 야, 우와, 디자인이. 와. 아, 좀 다르게 나오나? 왜 이렇게
되게 날렵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 혼다의 사실 디자인보다는 뭐 옛날에 디자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야마하나 스즈키 라인 같은 것도 이뻤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말이 갈수록 혼다가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측면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튜닝이나 이제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브랜드죠. 닛산 GTR 모델 바로 앞에 있네요. 와, GTR 나 진짜 좋아하는데. GTR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본인들한테는 엄청 상징적인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막 튜닝 엄청나게 괴물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 튜닝 좋아하거나 레이싱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 GTR을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기가 엄청나다. 우와. 신기하게도 그 왜 보쉬 같은 연장들 있잖아요. 전동 드릴이라든지 헬멧, 배터리, 의류. 와, 이거 뭐야? 사다리도 들어가 있고. 어, 그러네. 아, 보여주신대요, 이거를. 오! 우와. 아. 이렇게 해서 밀면을 들어가죠. 우와. 이 차는 일단은 커스텀된 차량이라 판매를 하고 있진 않대요. 그래서 가격을 여쭤봤더니 가격은 아직은 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시가. 시가? 아, 시가요? 시가. 막 변해? 어.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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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졌어. 오, 뭐야? 가려졌어. 오이. 매직. 매직. 야, 가려졌어요. 와. 아니, 이러고서 딱 있다가 딱 내리면은. 와. 롤스로이스 안 부럽습니다. 진짜. 피아노. 피아노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 지금은 되게 진짜 느닷없이 피아노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뭘로 변화가 될지 진짜 더 궁금해져요. 만약에 아, 피아노를 뺄 수 있다고 하면은 수납공가 들어도 쓸 수가 있고. 그치. 아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캠핑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만 지금 몇 번 가면 놀겠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겠어요, 여기서. 우와, 이거 차 되게 멋있다. 나 저 사무라이 가봐 처음 봐. 우와. 처음 봤는데 되게 멋있네요, 이거 가본. 우와.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아빠차. 아빠들을 위한 차. 뭐가 있죠? 카니발. 요즘 카니발 신형이 나오고 나서 카니발이 커스텀을 굉장히 많이 하죠. 리무진 형대로 만들고 바닥에 마룻바닥도 깔고 의자를 안마하기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승합차들 차량들을 파츠를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 차량들에 맞게 튜닝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승합차들 그냥 지금 별의별 튜닝을 다 해놓은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지. 내가는 이렇게 바꾸고 내가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와우. 이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에 고를 수가 있게끔 해놔 있어요. 오호. 시트가 됐든 뭐 등받이가 됐든 이렇게 넓히는 폴딩이 됐든 또 뭐 휠도 있고 휠도 있고 일단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야 쟤네 왜 슈퍼카 자꾸 안 찍어 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기승전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필요했지. 이제 진짜 슈퍼 슈퍼카를 보러 갑시다. 길게 말 필요 없어. 길게 말할 갑시다. 필요가 없어. 네. 갑시다 갑시다. 시보레죠. 차 이름이 브랜드인데 저희가 새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도장면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아무래도 많은데 이거 보고서 진짜 아 저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이게 원래 모델명이 뭘까요? 18? 18이 아니지 않나요 얘? 아, 야 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장 기술력 이렇게 좋죠?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나요? 휠이랑 이것도 완벽하게 덮었어요 진짜. 와 그러네.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완벽한 라인 아닙니까? 그죠? 헐 MC20이다 헐. 와 진짜 이거 마세라티 하면 사실 이거 배기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6기통의 내기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MC10 차량에 우선 배기 튜닝이 또 돼 있습니다. 와 아, 이거 진짜 들어보고 싶은데 저 어떤 소리일지 궁금하다. 옆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대포를 달고 있습니다. 와. 와. 진짜 최고다. 와. 와, 이 맥라렌이다. 맥라렌의 765의 LT라는 모델인데 이게 진짜 웬만한 슈퍼카 다 딴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타고 다른 차 타면 페라리 다르겠네. 페라리 못 탄다고 하더라고. 이거 한번 타면은 이 그 차를 정도에. 난 처음 봐 이거. 아벤타도르 모델 있고 페라리 로마 모델 있네요. 앞에 범퍼로 손댄 거죠? 카본으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하고. 아마 이 본넷 라인도 이렇게 좀 카본으로 좀 바꿔놓은 거 같아요. 아. 오토메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제 뭐 돈 많은 신분들 가정하에 자동차에 가격이 붙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보는 거 아닌지 알 거 같아. 이거 불가리 아니야? 불가리? 와. 와, 진짜. 와 진짜 휠서지랑 하고 싶어. 너무 이쁜데 진짜로? 이게 얼마야 가격이? 그러니까 63,000원이니까 63만원? 하나에 한 짝에 63만원? 마세라티 미리 그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할 바에 나 이거 받는다. 진짜 감성 터진다 이거는. 정션 프로듀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마 30, 40대 형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 마크 보면 아 저기 하시면서 딱 아실 거예요 진짜. 일본 세단 위주의 튜닝을 많이 했었던. 그리고 지금 이거 예전 에쿠스 모양이랑 비슷해 보여요. 얼핏 봤을 때 그죠? 되게 멋있는 마인드를 가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배기다. 아, 후지츠보입니다. 후지츠보 배기만 전통으로 만드는 회사에다가 역사가 90년 정도 됐어요. 1931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 역사가 되게 길다 여기는. 이거 지금 여기서 배기를 들어보지는 못하지만은 무슨 뭐 이쪽 라인업에서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캠핑 용품도 좀 이게 있나 보다. 재질이 재질인지라 이런 캠핑 용품도 만들기 시작했네요. 생선 있어 생선. 잘 구워주는데. 노릇노릇하게. 저는 이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생각했거든요. 아 밑 유리가 있어요. 밑에 거울이. 와. 역시 이것도 해본 사람이나 이렇게 준비할 줄 아는 거야.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편하기도 하다. 편하다. 이거 이 차 실제 미니카와 동일하게 만든 차입니다. 아 그러네. 아니, 앞에 그 부분이 차를 미니카로 만드는 건 이해가 돼. 발상이 되게 기발하다. 반대야. 미니카를 차로 만든. 와 우리나라에선 보지도 못하는 걸 여기서 진짜 몇 대를 보는 건지 모르겠네.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 진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벽만할 것 같습니다. 보다 오토메스도 좋지만 오토살롱이 좀 더 큰데 좀 여유적이면서 즐길 수 있는 건 오토메스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토살롱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스의 규모가 4배가 커요. 그래서 사실 한 이틀은 꼬박 돌아야 좀 여유 있게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 아침에 와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 그 정도라면 하루 정도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롤스로이스요. 아니, 이거 처음 봐. 나 환희의 여신상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 압구정 시골님 차 말고.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아니, 그리고 4명 타도 이건 넉넉하겠네. 그렇게 안 좁습니다. 이거 4명 타도 될 정도예요. 일단은 진짜 빨리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오토살롱도 경험했고, 오토메스도 경험했지만, 둘 다 진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축제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차들 있잖아. 그치 그치. 람보르기니가 됐든 뭐 유명한 차들. 근데 이 튜닝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솔직히 얼핏 보면은 람보르기니 아닌 것 같이 튜닝이 돼 있다가 하면 람보르기니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보다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의 그 창의성이 나는 진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계속 만들고 조금 더 다르게 해보고 좀 더 다르게 해보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근데 진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또 오늘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5년 동안 지금 대전에서 자선 모터쇼를 열고 있어요. 모터쇼를 우리가 열면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고 그 태클 걸리는 일도 참 많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자선으로 이제 하는데 일산 오토살롱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샌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샌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상업판으로 좀 바뀐 느낌이 너무 세요. 오늘 이렇게 보면 악세사리들도 많고 브랜드별로 뭐 굿즈들도 많고 먹거리,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애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장소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많더라고요. 또 참 배울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부러울 게 너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슈퍼카나 자동차 문화를 또 다음 세대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랑 일본이랑 자꾸 비교되면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진짜 조금씩만 변하면 진짜 많이 좋을 텐데, 그죠? 진짜 이렇게 변화될 게 아니라 작은 부분 규제 몇 가지만 이렇게 풀려도 참 좋을 텐데.
그런 점들이 조금은 재밌으면서도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